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영 씨. 예. 예. 안녕하세요. 아우. 아우. 이게 비싼 돈이야. 이거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누나 저 이쁘고. 아니 근데 누나가 부자는 부자네요. 이런 거 나 같으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함부로 못 던지는데 누나 과감히 던지잖아요. 저희를 파티에 초대를 해주신 건데. 네네네. 근데 오늘 어떤 파티를 주최해 주신 건가요? 어떤 파티입니까 오늘? 제가 동창회를 마련했어요. 아 동창회요? 동창 파티. 그래서 제가 힘들고 뭐 외롭고 슬프고 아니면 뭐 기쁠 때 같이 위로해주고 기뻐해줬던 친구들을 동창 모임을 하려고 여가의 식스 팀인데. 아 여가의 식스. 네. 여가의 식스. 오늘의 예능.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여고시스가 제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고맙고 미안하고 막 그 멤버들이 보고 싶고 막 그랬던 진짜. 프로예요. 그래서 예, 예, 예. 이번 기회에 그 멤버들이 다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동창회라는. 와. 아니 그 여고시스 이후에는 그 처음 만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어 진짜요? 네. 아니 이제 파티가 열리는 이 장소가 이혜영 씨한테 아주 뜻깊은 장소라고. 여기 어딥니까? 여기는 그냥 제가 뭐 이것저것 작업하는 데예요. 아 그래요? 아, 여기가? 네, 여기. 아 어서 들어오세요. 제 원래 이런 거 나 해보고 싶었는데 어서 오세요. 아 예. 오래 기다리셨죠? 아 조금 뭐 준비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층 있는 집에 있어요. 한바퀴 이렇게 돌아서. 와. 아 이거 저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저는 이게 딱 보고 아 이거 12간지에. 아, 요즘 작품 좀 봐요. 12간지에 패딩이 어딨어요? 네. 아 저는 그래서 이혜영 씨가 닭띠구나. 아니에요. 개띠. 아 개띠예요? 아 돼지띠. 아 돼지띠예요. 아 본인 띠네요. 약간 제가 원래 71년생인데 준비는 70으로 돼. 학교는 6학년 다니고 저도 막 헷갈려요. 방송용은 또 다른 나이였고. 방송 나이는 민현수 씨 때문에 코코넛하고 73이라고 소비라고 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동생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난 과연 몇 년생인가. 지금은 이제 실제 나이 공개하신 거예요? 저는 71년생. 예. 돼지띠.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우리 이혜영 씨와 함께 자, 우리 동창회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바지에 주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기다렸어요. 와 오랜만에 듣는다 저 목소리. 저 혹시 3시간 기다렸어요? 네. 저보다 조금 늦게 오셨는데. 아 우리가 기가 다 빠졌어요. 아니 근데 이혜영 씨 위에 작업실 말고 또 저. 아 오늘 혜영 언니 특집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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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걸시스 특집. 맞아 여걸시스 동창회 맞아요. 그래요. 예. 나 왜 여기?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아, 진짜 우리가. 아, 현영 씨 목소리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들어보잖아. 네. 저 안에서 얘기꽃을. 네. 기가 다 빠졌어요, 지금. 나도. 힘이 쭉 빠졌어요. 아, 그리고 예. 제가 알아서 돌 테니까 네. 툭툭 치지 마세요.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아니, 그러지 마세요. 옛날 사람. 제가 막 돌려고 하는데 툭툭 치시면. 자, 우리 사이에. 수시로 돌아가야지. 오디오가 안 되지. 오늘 여기 얘기 좀. 다 헤비 토커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연예인도 만나지 않았어? 왜 기자가 찍었잖아요. 현영 씨? 아니요, 부장님. 근데 어제 팔분년 눈길하고 저한테 이렇게. 제 친구예요. 그나마. 이 동창에 참여 안 할게요. 이게 저는 염소로 불린대요. 우리 위해서 한번 먹어줘요. 남편분이 또 재벌 2세라니. 아,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들도 6분이 절대 아니고요. 어머, 지금 국민이 도와... 손을 내미는 거 아, 누가 낸 거 아니야? 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들이야. 6명 아니고 16명 아니야, 혹시? 아직도 제가 제일 이쁜 줄 알아요? 우리 신랑 얘기하려고 나왔 우리 신랑도 저한테 참 잘해줘요. 아, 저 죄송한데 재혼하고 올게요. 저 죄송한데 재혼하고 올게요. 정선이 씨, 정선이 아니세요? 이렇게 다시 방송해도 되겠다. 아, 근데 너무 이렇게 좋네요. 네. 너무 반가워요. 네. 너무 지금 솔직히. 너무 아, 진짜 너무 반가워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리고 조윤 씨도 우리 그 이 여걸식스 많이 보셨다고 어렸을 때. 네. 중학교 때 많이 봤대요. 예. TV 보는 느낌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네. 그 느낌 그대로신 것 같아서. 아, 애기. 아, 우리 그 아이돌. 뉴스W라고. 네. 아, 예. 제일 잘 나간 아이돌. 네, 맞아요. 예. 프로듀스 101. 어머, 그 출신. 네. 아, 101.
근데 다들 눈빛이 너무 따뜻하시죠. 아니, 아니 우리를 볼 때 눈빛하고 쫙 보다가 갑자기 여기서 보지도 않아. 아니 그 제작진한테 듣기로는 예. 지석씨 씨가 좀 출연 조건이 예. 뭐? 아 근데 이런 출연 조건 내시는 분은 처음이라서 상 속에 앉는 걸로 좀 아~ 우리 매니저가 그런 거지. 아니 그래요? 아, 매니저, 우리 매니저가 그런 거지. 아, 그 말이 있긴 있었구나. 아유 상이 그랬나 봐요. 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요즘 그런 얘기 안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요즘 GGD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GGD. GGD가 뭐야? 꼰대 꼰대. 아 주먹이 아니 주먹이 턱 밑 들어와요. 아 정말. 예. 사석이었으면 천만. 우리 매니저가 그랬지. 매니저가 아니, 아니, 그런 거 안 합니다. 석준 오빠는 원래 네. 우리 어거시스의 가장 그 축이 됐고 평일자 보이지 아, 않는 그렇죠. 듯 보이는 맞다 뭐 약간 칭찬이야? 뭐. 여거시스의 지석준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 이게 되게 고급 아파트 들어간 빌트인이잖아요. 그렇지 예, 예, 예. 냉장고도 빌트인이고 그런 국방장 같은 느낌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느낌 조은 씨도 지석진 씨 여거시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요? 아, 기억나 아. 기억 안 날 텐데 몇 사람 기억나요? 저 초등학교 때 여거시스에서 지석진 씨 기억나요? 사이에서 지석진 씨는 어떤 느낌의 개그맨인가요? 허당 느낌이에요. 허당이요? 허당.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잘 틀리시니까. 누가 제일 인기 많았어요? 다 인기 많으셨어요. 아, 제일 내가 볼 때 질문이 기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야 돼. 안 봤지? 네, 봤어요. 왜냐면 게임을 그래요, 확실히 그래요. 학교에서 그걸 안 보면 아, 게임을 안 시켜줬어요. 아, 그 당시에 뭐 지를 잡자. DVD. DVD. 아니 그러면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람 말고 왜요? 아 저처럼 친구들이 좋아하던 사람 말고 우리 종현이가 가장 여걸시스를 보면서 진짜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저 형 저 형 봤는데 진짜 너무 좋다 토니 그리고 저는 아까 네. 우리 삼 되게 멋있는데 챔피언 벨트 메고 너무 무섭죠? 네. 아니요. 챔피언 벨트 아니에요? 아니요 챔피언 벨트 아니에요. 아, 누가 일어나랬어요? 앉아, 그냥. 네,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 출산 10개월이에요. 이렇게 TMI가 너무 TMI. 앉아. 아, TMI가 뭐야? 아, 그러니까. 처진 인포메이션. 역시 선이는 지적이야. 맞아요. 진짜 못 알아들었어. 아빠 얘도 못 알아들었어.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정신없네. 아, 옛날 생각난다. 지석진씨가 아, 근데 그 예. 출연 조건으로 상석을 얘기하셨다면 이혜영씨는 출연 조건이 뭐였냐면 네. 지석진씨의 출연을 얘기해. 왜요? 정말, 이렇게 그릇이 좀 다릅니다. 그릇이. 그게 진짜구나. 네. 나는 여거시스는 항상 살면서 항상 생각이 났던 멤버들이고 제 만만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오빠밖에 없어요. 예, 자주 전화하고 네. 특히 우리 그 네 분 가운데 정선희 씨한테 몇 번 이렇게 전화를 할까 하다가 네네네. 너무 못했대요 이게. 아, 저한테는 거의 몇 년 동안 다 못했어요. 네, 전화를 이재석 씨. 아니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받으시면은 네, 아유 또 그렇게 받으시면은 제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맘껏 웃으셔도 돼요. 나는 솔직히 정선희 씨 제일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오늘 동창회라고 좀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네. 정말 저희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운 것 같아요. 네, 너무 반가워요. 이혜영 씨, 지석진 씨를 출연 조건으로 얘기했는데 네. 네. 지석진 씨 사전 인터뷰 때 예. 이혜영 씨 뒷담화를 듣게 하셨어요. 진짜요? 혼담을 듣게 하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예.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기서 다 있어요? 예. 다 본인 있어요? 아니, 그게 있어요. 아니라 예전에 어떤 얘기냐면 있었던 일이에요. 네, 네. 뭐예요? 혜영이는 언제 봐도 순수하다. 내가 그 얘기 했을 거죠? 언제 봐도 순수하고 소녀소녀하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혜영이는 너무 순수해서 뇌가 콩알만하다. 그렇게 인터뷰 때. 뇌가 없다. 그래서 뇌가 가끔은 굴러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얘기를 하셨다. 아니에요. 아바의 추억을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약간. 우리 왜 인터뷰 때랑 말이 좀 많이 바뀌셔가지고 저희 많이 당황스러워요. 혜영이는 내가 진짜 아끼는 동생입니다. 네. 우리 둘 사이에 당황하지 마세요. 네, 알았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건 맞아요. 아, 근데 이거 콩할 만하다는 본인 입으로 나온 얘기 맞죠? 했습니다. 저희가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굴러다닌다고 많이 그랬죠. 아,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죠. 언니가 가끔 정신줄을 놓으면 계세요? 아, 지금 놀랬잖아요. 아, 진짜. 지금 뭐 하는 줄 알았잖아요. 욕하는 줄 알았잖아요. 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 이거 진짜. 내가 욕하는 줄 알았잖아요. 내가 맨날 하던 게 그거였었어요. 네, 계세요. 계세요. 좀 높아 하는 거. 아, 우리 뭐 조선 씨도. 자, 그리고 오늘 뭐 누구나 또 반가운 분이 한 분 계신 게 또 강수정 씨가 오랜만에. 아이고. 근데 오늘
여고시스 동창회 때문에 홍콩에서 오신 거예요? 아, 지금 홍콩에 계시는 거예요? 네. 야. 안녕하세요. 홍콩 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내일이면 가는데요. 언니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네요. 사실 나한테 이거 네. 섭외한 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언니 네. 뭐 그날 봐. 그래서 제가 답 그냥 응 하고 말았어요. 왜, 왜, 왜? 말을 길어지면은 오늘 와서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서. 와, 너무 많이 얘기하고.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고 막 말하고 싶고 막 이런데. 나 은근히 서운했는데. 남들이 내 깊은 속을 모르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나 봐. 아, 그러니까. 아니, 오늘 오신 거예요, 홍콩에서? 아, 어제 밤에 왔어요. 아, 네. 언제 갔어요? 아, 근데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네네. 이제 뭐 그러니까. 한 대를 두 번씩 네. 왔다 갔다 네. 하는데. 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제 또 이게 있다고 그래서 어제 왔죠. 예. 항공료는 네. 오늘 자비로 부담하신 거예요? 어떻게? 당연히 늘 자비입니다. 여러분 늘 자비입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예. 아, 자비로. 하시고요. 여러분들 네. 부담 없이 강수정 씨 섭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료가 하결이 됐습니다. 예, 기득 통과 이랬습니다. 강수정 씨는 자비로. 예, 항공료 때문에 혹시 출연 섭외를 망설이고 계셨던 많은 제작진 네, 여러분. 좋은 얘기. 아, 그러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예. 아, 그래.